얘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들기도 힘들고 그런 장점, 단점들인 거고, 얘네는 어찌됐건 똑같은 사이즈랑 똑같은 그걸로 뽑아서, 쿠션이랑 뭐다 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 느낌. 얘네는 쿠션이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얘네도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좀 높이를 올리려면 쿠션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무게나 이런 거나 그립감이나 이런 거는 네, 나쁘지 않아요. 해보시니까 이 정도 강도가 더 적합하다라고 얘네는 고무 안 붙이고도 밀는 건 밀려요. 스윙은 되네. 그게 되는 이유가 소프트하니까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양자 따라서 눌리니까 미는 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써보던 재질이니까 통통 튄다는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얘네 자체가. 근데 얘네도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그 경기 주행을 해보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록에도 긍정적이면 네. 불편한 걸 참을 수 있는 거지, 실은. 그렇죠. 얘네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손에 좀안 맞아서. 일단 가볍고. 네, 가벼운 거는 확실히 좋아요. 그립감도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고 가볍고. 그래서 얘네도 잘만 다듬으면 얘네도 충분하게 네,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얘나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사이즈만 딱 잡고 얘네만 몇만 제대로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이거 표면 정리랑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아요 부분 조금 더 늘리는 거. 네. 그 부분 엄지 아 중지랑 검지 조금 더 길이 늘리는 거. 네. 그리고 나머지 뭐 파이계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아 지금 이 PL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거리에 적합하다고 느낌이 드시는 건가요? 아니 이건 좀 장거리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아니요, 이게 훨씬 단거리요. 아 이게 단거리요? 요거는 혹시 어떤 점에서 조금 가볍다라는 거지 뭐 네. 가벼운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효용성을 장점으로 이거를 단거리에 욕심을 내는 게 뭐냐면, 얘는 약간 탄성이 좀 있다 보니까 눌러서 꼬집을 수 있다는 느낌? 그래서 스타트 할때 훨씬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거든요. 얘네도 뭐 단거리에 나쁜 건 아닌데, 스타트에는 얘네가 훨씬 좀 우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장거리는, 솔직히 장거리는 짧은 구간에 피니쉬 대시 말고는 뒤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맞춰서 도니까 중속, 고속이 중요한데, 중고속에서는 솔직히 가벼운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주변 선수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3D로 글러브 제작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 나눌 때.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정보 공유는 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건 개인만의 근데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죠. 어떤지.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인 거죠. 소프트 하면은 이제 접지랑 이런 건 좋은 것 같다 했더니 관심은 많이 갖죠.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입 다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참여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어요. 있잖아요, 예.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 예. 관심은 많이 갖고 있죠. 관심은 많이 갖고 있고. 주로 뭘 물어보던가요?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완성도나, 이제 사용할 때 어떤지, 크게 뭐, 다른 게 없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면?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완벽한 게 아니니까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말을 아끼는 중이죠.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나면은 충분히 이게 좀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장점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스타일이 다른 글러브를 최소한 3개 정도만 모양 이제 3D 프린터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하면, 크기 조절만 해도 다른 선수들이 호환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내가 어떤 그 스타일의 글러브가 맞는지, 어떤 게 좋은지, 뭐 직접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도, 뭐 모델, 이제 테스트용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사용해보고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다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3D 프린터 쪽으로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이 상업적인 게 아닌 이상 그쪽에 시간이나 이제 비용을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없고, 저희도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이제 쉽게 수용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쉽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많았었고, 그렇다고 외국에서 글러브를 사자니 이제 그런 점도 있잖아요. 추 AS나 이제 수정 보이나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들 자체를 그냥 사서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섣불리 이제 접촉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썼을 때는 뭐 처음 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상이었고, 이제 소재 자체가 처음 사용하는 소재인데 이제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잘된것 같아요.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한달 과정에 대한 참여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지. 솔직히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원래 3D 프린터 쪽에 관심도 있었고 생각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 소재나 이제 이게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소프트하면 강 내구성이나 이제 경기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죽 글러브는 말 그대로 뭐 어차피 소프트한 가죽 글러브지만, 저희가 쓰는 가죽 글러브 자체도 소프트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뻣뻣한 가죽이다 보니까 뭐 엄지 쪽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잘안 움직이고, 그것도 길이 좀 들어야 되고 이래서. 근데 플라스틱 글러브를 소프트하게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좀 이제 생각의 전환점도 있고 약간 기대감도 좀 생기고, 저 글러브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설레임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글러브랑 크게 뭐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뭐 각도나 뭐 디자인이 똑같다 보니까 뭐 우선적으로 훈련할 때좀 무게나 이런 점에서 피로도는 좀 덜하고, 그리고 뭐 운동할 때뭐 불편한 점도 없어서 이것만 해도 아직 지금으로서는 되게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뭐더 써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바뀐 점들을 짚어보자면 사실은 어떤 무게가 달라졌고 네. 그리고 색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뭐 내부 공간이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세하게 조정해봤고 그리고 강도를 네. 조금 다양하게 조정을 해봤는데 혹시 그 각각의 변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으신지. 있죠. 이제 색상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원래 사용하던 거 보면 이제 손은 따뜻하고, 뭐 저희는 이제 우천시에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물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글러브를 꺼내놓기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저희한테는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인데, 글러브 이렇게 놔두면 솔직히 지저분하거든요. 만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좀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도 좀 튀는 애들이 많아요. 장비 색깔도 그렇고 아니면 뭐 헬멧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색상이 적용이 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들도 이제 국제대회를 나가거나 이랬을 때 자기만의 개성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튀려고 하는 것보다 나만의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서 약간 멘탈을 잡는 느낌? 그런 편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색깔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제작할 때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조절 가능한 것도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프트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제작을 한다 그러면 소프트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뭐 금형 틀을 만들어서 틀에 뜨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나 똑같은 이제 규격에 맞게끔 뭐 깎아내기 자체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뭐 다른 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변형을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이 부분에 고리를 이렇게 고리 모양을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원 네. 구멍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으로라도 이렇게 모양을 고리를 걸 수 있는 모양만 만들어지면 스트랩을 찰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네. 좀 보편화적인 그런 것들 사이즈 조정도 이제 정해놓고 뭐. 손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그냥 비교를 하면 스몰 사이즈, 뭐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 기준점들이 맞춰지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걸 선수들이 좀 알기 쉽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요구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말고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막 문제점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들거든요. 어쨌든 접지가 잘 돼서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전문 채용 영역에 다양한 경기 상황에서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선수 내부적인 심리적 요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선수에게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는 장비와 관련된 것도 있을 겁니다. 장비의 착용감이라든지 장비의 성능, 또 장비의 심미적인 요소, 이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소 등이 그중 하나겠죠. 만약에 장애인 채용 영역의 전문 체육 분야에서 장비의 개발과 보급이 선수에게 맞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에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선수가 경기에서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와도 직결되는 요소일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장애인 체육 분야의 전문 체육 영역에서 선수들에게 맞는 더욱 다양한 장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팀이 수행했던 휠체어 육상용 글러브 제작 사례가 향후 더 많은 호송 연구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